세다. 이걸 영화를 한다고? 정말 강렬하다. 다른 장르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제대로 된 날 것 같아. 그런 장르 영화를 해보고 싶다. 예상할 수가 없어요. 예상을 하다가도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한국에서 잘 하기 힘든 장르라. 여태까지 본 적이 없던 시나리오였고 정말 끝판왕 끝판왕일 것 같아요. 끝판왕. 하이퍼 리얼리티 액션이에요.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액션인 거죠. 본능으로 싸우는 짐승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죠. 임팩트 액션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강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두머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덩치를 키우려고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수많은 배우들이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시너지, 그로 인한 긴장감, 리얼하고 현실에서 있을 법한 액션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운행을 못하는 3만톤급의 배 한 척, 그리고 아직 인계가 되지 않은 배 한 척. 실제 배 두 척과 세트를 동질화시키는 작업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. 세트장이 굉장히 높았고 진짜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움직였거든요. 그렇게 정말 완벽한 세트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. 한정된 공간에서 각자의 열망, 목적을 갖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로지 목표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. 죽이느냐 죽느냐. 초반부터 지루할 틈 없이 전개가 막 급박하게 진행이 되거든요. 살아남기 위한 철저한 목적들이라서 굉장히 처절하다. 동기부여된 인물 들이 그 동기를 향해서 다들 치닫거든요. 캐릭터들마다 살아있는 그런 인물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형사팀하고 범죄자 팀이 있었잖아요. 액션.